네, 투데이 마감 시황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큰 흐름에서 변한 것은 없습니다. 낙폭을 많이 줄이기는 했습니다마는 현재 2150선 1% 이상의 하락이 코스피 쪽에서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지수의 움직임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서상형 팀장과 그리고 심수빈 연구원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시장 흐름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네, 일단 금일 오늘 코스피 지수는 이제 미국과 이란이 좀 충돌을 하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이제 솔레이마니 장례 절차를 진행했던 이제 이란은 오늘 이제 이라크 내 미군 기지를 좀 공격을 하면서 중동 지역 내 이제 긴장감이 다소 좀 높아졌고요. 이에 글로벌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되면서 금일 증시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에 오늘 코스피 지수는 장중 2150선을 좀 하회하기도 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이제 전기전자, 의료정밀을 제외한 전 업종이 좀 약세를 보였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제 건설업, 비금속광물, 종이목재 등이 좀 3%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전기전자 업종의 경우 메모리 가격이 좀 반등을 하는 가운데 업황 회복 기대감이 또 이어지고 또 전일 미국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였던 점,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의 4분기 잠정 실적 발표에서 영업이익이 이제 기대치를 상회하는 등 이제 호재들이 좀 나오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이제 관련 업종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도 전기전자 업종 강세 요인으로 보입니다. 반면 이제 오늘 건설 업종은 좀 약세를 보였는데요. 미국과 이란의 이제 무력 충돌이 중동 내에서 발생을 하면서 이라크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좀 부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뭐 장중의 이슈는 오늘 보니까 팀장님도 굉장히 보셨던 것 같아요. 관련된 이슈를 빠르게 지금 전달하는 그런 모습도 나왔는데, 미국, 그러니까 이란 쪽에서의 조금 어느 정도의 반응이 좀 상당히 좀 눈에 띄었거든요. 예, 네. 이게 부담이었던 것 같죠? 예. 일단은 뭐 전일 이제 계속 뭐 무력 충돌 이후에 별다른 소식이 없었던 가운데 이제 전일 이란이 이제 장례식을 좀 진행을 하면서 미국에 대한 경고성 발언들을 좀 이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오늘 오전 이란이 이라크 내 이제 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발사를 했고 또 미국이 반격할 경우 미국 본토나 이제 중국 내 미국 우방 국가를 공격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언급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은 좀뭐 트위터를 통해서 큰 피해가 없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이제 강력한 군사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등 구체적인 뭐 대응 방향은 아직 좀 언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의 항공 당국이 민항기에 이제 이란이나 이라크 및 걸프 지역의 운항 금지를 좀 언급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8일 아침 이제 이와 관련한 서명을 발표할 예정인 만큼 네. 아마 성명서에 이제 어떤 내용이 언급될지가 좀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선물 쪽의 움직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흐름들을 보면은 분봉상의 차트로 제가 확인을 좀 해보면 S&P 500 선물 같은 경우에는 뚝 떨어졌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 낙폭을 좀 많이 회복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요 흐름에 따라서 우리의 코스피 지수도 저점에서 좀 올라오는 흐름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오늘 시장의 흐름들 또 이슈들을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팀장님, 네. 예, 사실 어제도 좀 마감 시황에서 말씀을 하실 때첫 번째도 두 번째도 아마 이란과 관련된 어떻게 지금 이란이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시장에서 가장 먼저 주목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나온 소식 보니까 지금 미군 공군 기지에 로켓 공격을 발생을 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뭐이 얘기 저 얘기 저 얘기 나오다가 예. 뭐 미국에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뭐 행동과 관련된 얘기는 없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 시황으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다시 한번 그 흐름들을 정리를 해주시죠. 우리나라 주식시장 좀 보면 장 초반에 하락 출발을 하죠. 네. 일단 로켓 공격으로 인해서 일단 장례식이 끝났으니까 네. 이제 끝나고 나자마자 바로 공격을 했는데 문제는 그거에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이라크 공군기지가 공격을 받았다. 그래서 처음에는 지난 주말에도 예 그와 관련된 폭격이 좀 있었잖아요. 그 정도 수준이었던 걸로 파악을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미사일 발사, 이란 그 영토 안에서 미사일을 발사를 해서 미군 두 개가 이제 미군 기지가 이제 폭격을 당한 거잖아요. 네. 예.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빠진 거고, 그러다가 이게 뭐 다치 이제 뭐 전반적으로 전면전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 때문에 뭐 반발면서 유입되고, 거기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네. 강세를 좀 보이면서 견조한 모습을 좀 보였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이란 국영 TV가 뭐 우리가 80명을 주겠다 뭐 이런 사망 그 소식이 나오면서 그때가 이제 좀 더 밀리면서, 그게 오전에 나온 소식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러면서 좀 더 밀렸다가 결국은 이제 반등을 줬는데,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 상승을 했죠. 네. 그리고 글로벌 주식시장 전체가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하고 이란 이슈를 잘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일단 솔레이마니 같은 경우는 이란 입장에서 보면 그 어떻게 보면 미국 그 2차 세계대전 영웅이었던 아이젠하워가 대통령 됐잖아요. 그 정도 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영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과 협상을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리고 왜 그러냐면 시아파 전체의 영웅이나 마찬가지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란의 그 인구 중에 90%가 시아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뭐 그 사람이 사망을 했는데 미국과 협상을 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협상 이슈는 끝났고. 자, 그러면 전면전 이슈가 주목을 받을 수 있어요. 전면전을 단행을 하면 많은 분들이 그러거든요. 미국이 초강대국이기 때문에 이라크 때처럼 이거 뭐 한 10일이면 끝나겠지? 그때 그랬잖아요. 2003년도에. 근데 문제는 이라크하고 이란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라크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이라크 내부의 그 구성이 대부분 다 순위파, 뭐 시아파, 뭐 다른 분 다 갈갈이 찢어져 있어서 미국과의 싸움에 있어서 국론 분열이 좀 심각했었고요. 네네. 사실은 후세인이 그 이라크를 장악하게 됐던 요인은 미국이 도와줬거든요. 미국의 어마어마하게 군수물자를 이라크한테 줘서 후세인이 그 대통령으로 장기 집권을 했던 건데,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후세인을 뭐 독재자라고 해가지고 후세인을 또 멸망시키죠. 뭐 그런 식의 미국의 행보가 그래요, 원래. 근데 이라크 자체는 인구가 2천만 명, 이란은 8,500만 명. 4배 정도 크고요. 더 나아가서 이라크 같은 경우는 공습이 용이한 평야 지역이 많아요. 네, 사막 지역이라. 네, 네. 근데 이란은 대규모가 다 산악 지역이에요. 산악. 그래서 공습이 쉽지가 않은 거. 그리고 이라크는 그때 당시 북부 지역의 크루드족, 그 다음에 1990년도에 그 침공했던 쿠웨이트가 남쪽. 그래서 양쪽에서 밀고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라크는 좀 문제가 좀 있었는데, 이란은 이란 옆에 이제 시리아, 그 다음에 이라크하고 국경 지역의 크루드족이라든지 시아파 벨트, 그 다음에 밑에 에멘. 시아파 벨트가 쭉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란으로 만약에 미군 육군이 이제 진군을 하게 되면 네. 뒤에서 그쪽 애들이 또 치고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막아버리면 그러니까 과거 이게 이라크하고 이란하고는 지형적인 그다음에 인종 구성상 뭐 대부분 다 틀려요.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 뭐 사항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전면전을 가게 되면 이라크 때처럼 단기적으로 끝날 요인은 아니고요. 이게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전에 베트남 전쟁이나 아니면은 아프가니스탄 이런 것처럼 상당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돈도 없고. 네. 미국은 그렇고요. 이란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 입장도 지금 현재 이란 제재가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돈이 없는 상황에서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면전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반등을 줬던 요인은 뭐였냐면, 이란 외무장관이 그 얘기를 해요. 이제 우리는 뭐 그때 뭐 보복을 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보복을 하면 우리는 또 하겠다라고 강경하게 언급을 했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면전과 관련돼서는 언급을 하지 않죠. 우리는 전면전을 싫어한다. 뭐 그런 식으로 언급을 했고,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주목할 부분은, 그렇게 반등을 줬는데 옆으로 좀 횡보하다가 빠지죠. 이게 왜 그러냐면 트럼프가 무슨 얘기 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상자가 발생했을지도 모르고, 그건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트럼프의 발언을 기다리는 메모리 쏟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좀 주목할 부분은, 야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될 것 같니? 네.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나 미국 입장에서는 전면전은 일단은 뒤로 물러나 놓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뭐 지역적인 요인에서 계속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돼버리면 어떤 식이냐면 심리 지표들이 꺾여요. 그렇죠. 심리 예. 지금 현재 순환적인 경기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번 일이 발생을 함으로 해서 심리 지표들이 다 꺾여버리면 향후에 한 2분기 정도나 좀 돼서부터는 심리 지표들이 꺾이면서 경기 둔화 이슈로 자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전면전이라는 부분을 상정하지 않는다라면 네. 주식시장은 조정을 보이면 단기적으로 반등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은 충분히 있죠. 그렇지만 중기적으로 보면 경기 둔화 이슈가 자극할 수밖에 없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거는 주식시장에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반등할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로 인해서 매물이 처리될 여지는 충분히 있죠. 그 다음에 이라크 때하고 지금하고 주식시장이 다른 거는 이라크 1990년대 경기 침체 이슈, 그 다음에 2003년도에 IT 버블 이후에 지수 급락. 그 영향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낮았었거든요. 14배 뭐 이 정도밖에 안 돼, 미국 시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전쟁 끝나고 나서 부양정책 막 쓰다 보니까 그걸 빌미로 해서 반등을 했죠. 예, 근데 지금은 전반적으로 높은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차익 매물이 취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등도 제한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향후에 경기 부담. 이런 것들을 자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나 이란 입장에서나 이게 좀 부담스러운 이슈예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실은 자기가 뭔 짓을 했는지를 모르는 거죠, 지금. 답답한 거죠. 아,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단기적인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좀 조정이 나왔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빠지면은 사야 된다 이렇게 딱 확신하게 그러니까 확답을 하거나 막 분명하게 얘기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반등폭도 네. 지금 현재 제한될 수밖에 없는 과정 속에서 네. 이 이슈는 결국은 경기 둔화를 자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뭐 반등을 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반등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잘 나왔죠. 네. 근데 이게 뭐 삼성전자 실적도 실적이지만 뭐 그게 낸드 가격 상승 때문에 그랬던 거고. 그 다음에 어제 마이크론이 급등했던 요인은 결국은 뭐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큰 폭의 상향 조정한 것 때문에 그쪽에 관련돼서는 상당히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쪽만 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가 안전자산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산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기관들은 매물이 나왔는데 그거는 뭐 당연한 거겠죠. 왜 그러냐면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통해 가지고 프로그램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금융투자. 네네. 이게 금융투자가 어떻게 보면 금융투자가 상당히 많이 팔았지만 금융투자를 제외하면 보험이나 토지는 샀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거죠. 기관이 2천억 정도 팔았지만 그중에 금융투자가 3천억이라면 이걸 빼버리면 오히려 한 천억 정도 산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선물 쪽에서 외국인이 조정을 해서 이런 움직임이 나왔다는 거죠. 네, 그렇죠. 예, 예. 예. 일단은 외국인들 결론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 샀어요. 네. 그거까지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뭐 드릴 말씀이 없는 오늘 장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자,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과연 그러면 내일장은 어떻게 봐야 될지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